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북장구로 그 잘못된 만남 하나 맞춰주시고 공주가 약속대로 앵콜로 북장구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끝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엥! 또 까먹었네. 또 까먹었어. 앵콜! 제가 인사를 해야지요. 자, 그러면 공주 북장구 한 번 더 나갑니다. 차렷! 청내! 갑시다. 한번 올려주세요.
저보다 더 없어 보이시는 건데 시주 받아가지고 다 가져갔다고요? 아, 나 환장하네 진짜. 아버지 복 많이 받으세요. 알겠어, 얼른 해줘. 아, 술을 얼마 처먹게 저기.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좀 촬영사가지고. 자, 한국의 남자 고 애말로 된 거 하나 있어요. 예! 아, 오빠, 감사해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감사해요. 잘생겼다. 아, 얘는 왜 이렇게 생겼어? 아니, 에? 아니, 여기 옆에 있는 오빠는 좀 상태가 좋은데, 여긴 상태가 왜 가요? 그러면은, 자, 얼른 한국의 남자 한국 올려드려야지. 아, 무슨 그렇게 큰 돈을. 어우, 진짜 감사해요. 어디 만져보고 싶으신 데 있으세요? 없어요? 찌찌 만지고 싶다고요? 아, 이 언니 술 아주 못 쓸 사람이네. 아유, 감사해요. 얼른 한국의 남자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자, 한국의 남자 한번 가봅시다. 자리야! 경제! 아주 그냥 피똥 쌀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 뭐지? 아 웃는 돼지가 고사상에 팔려갈 때 5만 원이 더 비싸다면서요? 그러니까 항상 힘든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셔요. 알겠지요? 알겠지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같은 품바 마당놀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웃고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답드리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꽃길이라는 노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진짜 항상 꽃길로만 가시라고 공주가 꽃길한 곡 올릴게요. 괜찮아요? 괜찮지요? 네, 요것도 디스코로 된 거니까 한번 또 즐기시면 됩니다. 자, 꽃길! 에? 신나게 가자고요? 가자! 아, 가게! 그럼 준비됐나? 그럼 가볼까? 아, 그래요. 그럼 준비됐으면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차렷! 경례! 가자! 감사해요. 오빠는 뭐 만져보고 싶으신데 있으세요? 있어.
아주 숨 엉큼한 아주. 어, 진짜 아주. 아주 당할 뻔했네, 당할 뻔했어. 희한해. 못해 키를 주고. 아, 생긴 거 꼬라지 이런 사람 좋아하나봐요. 아, 그래도 제가 성형수술 800만 치는 얼굴인데. 근데 저 미니 인형 안 닮았어요? 닮았죠? 아, 근데 당장 저 새끼가 나보고 못난 인형 닮았다 해가지고. 뭐 옛날에 못난 인형이 이렇게 생겼다면서요? 아, 그러면 진짜 성형수술할 때 200만만 더 붙여줬으면 아주 어, 전전 나올 뻔 했는데 얼굴에. 아니, 단장 이 새끼가 사실 제 거예요. 아, 그럼,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신나게, 어, 부처 같은 인생 한 곡 올리면서 한 바퀴 진짜 여기 또 사람들 또 엄청 많이 왔네. 아까 전에 40짜리 칫솔 사기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진짜 엿 하나에 3,000원, 두 개에 5,000원, 엿 한 바퀴만 마지막으로 돌리고 가겠습니다. 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오, 뭐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생리할 것을. 아닌데, 야, 나 이게 아니잖아요. 자, 일일로 출력! 차렷! 진짜 많이 팔아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해요. 진짜 엿 사주신 분들은 120살까지 편안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아주 엿 담고 눈만 멀뚱멀뚱 좀 120살까지 사든지 말든지. 아, 진짜 만수무강 하시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고 재밌게 즐기다가 웃으면서 돌아가시길 바랄게요. 알겠지요? 알겠지요? 자, 그러면은 네, 우리 뽀송의 품마님이 준비되어 있어요. 뽀송의 품마님 얼른 준비 좀 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 어? 노래 한 곡 더 마지막으로 올리겠습니다. 저 이제 들어가도 괜찮지요? 네. 오빠 뭐 벌써 질렸어요? 네. 질렸다고요? 이쯤 다물고 쳐다봐요. 뭐 제가 무슨 동물 원숭이 다니고 입을 그만 벌리고 쳐다봐요. 힘드니까 쉬라고. 어? 아, 힘드니까 쉬라고요? 아, 다리나 좀 오므려요, 진짜. 아, 아까부터 아주 눈 뜰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크세요? 아, 트레이닝을 입고 와서 그런가? 더 커 보이네, 아주. 에? 아, 저 새끼랑 감방 쓴 지가 언젠데, 지금. 그러면은, 자, 바람의 소원. 이거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날 때 진짜 마음에 애다플 때 한번 불렀던 노래인데 귀에 쏙쏙 박혀가지고 제가 한번 이거 불러봐 드릴게요. 나 여기 있어. 어? 아니, 너 보고 싶다 안 했는데. 아, 이 언니 이 품마가 나보다 두 살 더 많은데 진짜 상태가 저보다 1% 좀 더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저는 바람의 소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판타스틱의 나공주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준비됐으면 한 곡 주세요. 차례야. 경대 섹시하게 발레하면서 요번에 반전 매력 한번
목소리도 괜찮지요. 아주 바람에 살랑살랑 아주 봄바람이 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자 우리 뽀송이 아이고 가수님 오셨네. 에? 단장님 나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 집에 판타스틱의 귀공자 단장님이 나오셔가지고 2부 시간 즐겁게 이어가신다고 하니까 한번 즐겁게 한번 놀아보시오. 알겠지요? 알겠지요? 제가 지금까지 공연하면서 혹시 말실수한 거 있다거나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온 나공주였습니다. 차렷 경례.